우리는 두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 공간, 물질인 3차원의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고 감각적으로 체험할 수 없으나 공기처럼 존재하는 영적 세계, 즉 4차원의 세계, 그 두 가지를 다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3차원적인 육신 속에 살고 있으므로 또 영적 세계를 가진 두 세계를 동시에 소유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3차원에 속하고 영은 3차원 뛰어넘는 4차원적 영적 세계에 속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갖는 지식도 두 근원에서 나옵니다. 물질적인 3차원적 지식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만져보고 감각적인 수단과 지적 이성적인 과학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지식이 있습니다. 이 지식은 감각이나 이성을 통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한 말씀의 지식인 것입니다. 이 계시적인 지식은 인간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실상은 3차원적 지식은 초등학문이고 신령한 계시적인 지식은 고등학문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영적 지식을 따라 믿음으로 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 속에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돼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로 참된 진리를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3차원에 속한 물질적인 세계는 진리인 것 같으나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물을 볼 때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인간이 보는 것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영원하고 참된 진리고 인간이 보는 것은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현실적인 것이고 사라져버릴 것인 것입니다. 우리 선악과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선악과를 보실 때는 아담과 하와가 그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하십시오. 하나님이 보시는 선악과에 대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와서 아담에게 말한 거짓말을 보십시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도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두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정보도 있고 마귀에서부터 온 정보도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정보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마귀로부터 오는 정보는 먹어도 안 죽는다. 내 눈이 밝아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 두 사이에 아담과 하와가 깨어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삶의 진실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마귀의 거짓된 정보를 받아들여서 그를 믿고 따라갔기 때문에 폐가 망신하고 마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바른 지식 속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해도 그것은 진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아닙니다. 참입니다. 마귀는 아무리 고소한 말을 해도 그러나 그것은 거짓으로 포장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데리고 오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변화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용서받고 의롭게 되고 마귀와 세상을 벗어나고 거룩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고 치료받게 되고 건강을 얻게 되고 저주에서 해방되고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을 얻게 되고 사망과 음부를 벗어버리고 부활과 영생과 천국 시민이 되는 이 아름다운 진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서 나오는 진리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십자가를 볼 때는 아, 예수님이 사회의 위대한 지도자여 혁명을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그는 처형을 당했다. 그 각한 반정부 혁명분자로 처형을 당했다. 사람이 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인 것이. 그러나 하나님이 보는 눈은 다르지요. 이러기 때문에 마귀의 말을 믿는 사람들은 아, 예수님 그저 훌륭한 지도자여 선생이여 혁명가로서 그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처형당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님은 나의 의요 나의 거룩함이요 나의 치료요 나의 축복이요 나의 영생 천국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받아들이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냐.
진리를 알고 영접하면 위대한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대로 오직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사는 세상에는 항상 양방에서 정보가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진실한 정보가 있고 마귀가 갖다 주는 거짓된 정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블레셋의 대장군인 골리앗이 나와서 삼천을 쩡쩡 울리면서 너희에게 나를 대적할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고함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비백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왔을 때 다윗에게 두 가지 정보가 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정보가 있고 마귀가 배후에서 역사에서 사울왕을 통해서 세상적으로 주는 정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정보는 뭡니까? 다윗은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할례받지 못한 골리앗은 단방에 멸할 수 있다. 내가 양을 치다가 아버지의 양떼에 들어와서 양을 물고 가는 사자와 곰도 하나님 이름을 의지하고 쳐선 저 골리앗은 짐승과 하나같이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말한 것은 뭡니까? 아니다. 저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대장군이요. 너는 17살 정도밖에 안 되는 초립동이라 감히 나가서 싸우지 못한다. 너 이기지 못한다. 두 가지 정보인 것입니다. 성경 사무엘상 17장 32절로 36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정보가 있고 사탄이 사주해서 그를 통해서 얻은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정보가 있습니다. 이 두 정보 중에 무엇을 믿을 것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맷돌 세 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대적하러 나가서 그를 쳐서 넘어뜨리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두 세계에서 정보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오는 진리의 말씀의 정보와 마귀가 갖다주는 거짓되고 헛된 가식의 정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르치시는 삶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리는 환경을 바라보고 비평하거나 감각으로 평론하거나 인간의 이성으로 지식으로 평론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진리는 가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2003년 10월 11일 순복음 가족신문에 난 이재일 성도의 간증을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이재일 성도는 재작년인 2003년 9월 18일 정기종합검사 결과를 받는데 지방간소균이 있다고 해서 종합병원에 가서 다시 정밀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간에 이상이 없는데 신장에 2cm 되는 암이 될 수 있는 혹이 발견되었으니 검사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의사 선생은 그 암을 떼어서 조사해보고 암성이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당시 39세였던 이재일 성도는 정신이 아득했습니다. 아내와 어린아이들을 두고 세상을 떠날 생각을 하니 너무 마음이 아프고 기가 찼습니다.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인터넷으로 가끔 듣던 조용기 목사 설교가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 2002년 4월 28일 주일 설교였던 치료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를 인터넷으로 틀고 또 틀고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재일 성도는 유학을 갔다 오고 기자로서 일을 하면서 세상의 논리로 길들여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멀리 멀리 떠나고 믿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어려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 나오고 기도를 하는 중에 자신도 모르게 회개가 터져 나오고 인본주의적인 자세가 철저하게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아니라 순종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는데 온몸에 이상한 광선이 쬐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광신은 복부 부위를 조이며 내려왔습니다. 환상 중에 마귀들이 그 광신에 쫓겨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 모습이 여러 번 반복된 후에 성도님이 눈을 들자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손을 내시면서 아들아 왜 이제 돌아왔느냐? 왜 나를 믿지 못했느냐? 나는 너를 기다렸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재일 성도는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채 회개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새벽 기도를 시작한 지 3일 후 성도님은 검사 결과를 보기 위해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의사 선생이 신장에 있던 혹이 온데간 뒤 없어졌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했습니다. 이 체험을 통해 이재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은 인간적인 지식과 감각을 대적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했었습니다. 환경이 어떻게 되든 감각이 어떻게 느끼든 인간적인 이성과 지식이 무엇이라고 말하든 그곳에 따라가면 낭패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그것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인간적인 지식과 감각을 초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본주의에 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마음속에 깊이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참이요 진리요 영원합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핵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주는 세상적인 정보와 지식은 허무맹랑합니다. 환경이 변하듯이 변하다고 감각이 변천무상하고 인간의 이성과 지식이 얕삭빠르게 말하는 그 토대가 언제나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14절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복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지식은 흠이 날조된 거짓된 지식입니다. 말씀을 대적하고 말씀을 거역하는 모든 지식은 흠이 날조된 거짓된 지식인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절망적인 실존을 오늘날 흠이 날조된 지식은 미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과학과 이성을 통해서 자유와 번영을 가져오고 온 세계를 지상천국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흠이 날조된 지식입니다. 인간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정죄, 허무와 무의미, 죽음과 무의 종이 되어서 끝없이 떠내려가는 하나의 낙엽과 같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려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한 자들이요 귀신들이 믿음에서 떠나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치는 진실한 진리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마귀와 귀신들이 거짓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세계가 인간이 과학과 이생과 자유로서 유토피아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 세상 지상 낙원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에 가도 구라파에 가도 아시아 어느 나라에 와도 한국에 와도 지상 낙원은 없습니다. 항상 전쟁과 전쟁 소문이 나고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시기, 분노, 질투, 피 흘림과 싸움이 끝이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 다 죄에 짓눌려 있고 삶이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허무맹랑한 인력 구름과 같고 인간은 결국 죽어서 한 주머 흙으로 돌아가는 비극적인 사실을 인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께로 나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흠이 날조된 거짓된 지식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 FBI의 존 에드워드 후보는 22세 법무부에 들어가서 29세 FBI 국장에 대해 무려 48년 동안이나 국장으로 일했습니다.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당대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그가 한 말이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오늘 교회에 나가지 않은 아이는 내일 범죄자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이 참 진리를 깨달아 알고 믿고 실천하지 않은 자는 내일의 범죄자의 가능성을 품에 품고 있다고 세계적인
범죄 전문가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 대부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아닌 이 세상의 흠이 날조된 지식으로 살다가 범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바른 지식과 삶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우리 마음 우리가 알 수 없고 내 마음 나도 믿을 수가 없지 않아요. 말씀 밖에는 우리에게 참 진리와 등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94편 11절에 야훼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신다고 말했습니다. 시편 119편 118절에 주의 율례에서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저희 괴사는 허무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우리도 모르고 우리 마음이 한없이 부패했기 때문에 이 마음이 우리의 등대가 되고 안내자가 못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대가 되고 우리의 빛이 되고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서야지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반대되는 감각과 부정적인 환경과 거짓된 지식에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어느 곳을 봐나 환경이 말씀에 반대하고 우리의 감각이 말씀에 반대되고 지식과 이성이 하나님 말씀을 반대하는 그러한 가르침과 그러한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성경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중등, 고등, 대학을 나오면서 학교 교육이란 진화론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인생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악한 자에게 속아 있으므로 악한 마귀는 시작부터 교육을 무신론적인 교육을 시켜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방해벽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5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에게 다툼이 일어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했어야 됩니까? 그 길만이 사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들 보기에 올바른 길 같으나 그 길로 가다가 천길 만길 낭떠지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보기에는 어리석은 길 같아도 하나님의 길은 결국에는 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비행 항공수로의 선구자라고 부르는 영국의 항공 설계사 핸들리 페이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많은 관중에게 에어쇼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행기 안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펴보니 생쥐 한 마리가 기내의 전선을 갈가 먹고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쥐가 갈근 전선이 끊기거나 합선이라도 되는 날에는 비행기는 당장 곤두박질을 치고 추락할 것입니다. 그는 어찌하든지 추락만을 막아보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상으로 빨리 내려가려고 서두는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마음속에 말씀하기를 올라가라 올라가라 내려가지 말라 내려가지 말라.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 생각하면 쥐가 전선을 깔아먹고 있기 때문에 빨리 지상으로 내려가야 되겠는데 기도하니까 성령께서는 반대로 올라가라 합니다. 자 양쪽에서 정보가 들어옵니다. 인간적인 과학적인 지식으로는 내려가라 하는데 기도할 때 성령은 올라가라 합니다. 어느 정보를 따라야 됩니까? 이분은 신실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비행기를 공중으로 높이 뛰어올랐습니다. 왜 하고서 높이 올라가니까 공기가 희박해져서 그만 쇠양지가 숨이 답답해 죽어버리고 말았었습니다. 전선을 깔아먹던 쇠양지가 그냥 공기가 희박해지고 산소가 부족하니까 죽어버리고 비행기는 안전하게 목표를 도달하고 지상에 안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이분이 그것도 모르고 공중에서 비행장으로 내려오려고 순회를 하다가 비행기가 엔진이 꺼지고 곤두박질하고 추락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상방향의 정보가 옵니다.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정보도 오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주시는 정보도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말씀에 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믿고 나가면 결코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둘째로 성경에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했습니다. 영적 진리는 이성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최고등의 지식입니다. 이는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여러분 고등수학을 이해시킬 수 없습니다. 그냥 공식을 외워라고 하지 이해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지능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깊고 영원하신 섭리를 인간의 지식과 이성으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왈가왈부 논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데리고 나사로의 무덤가에 왔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를 보고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었습니다.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와 모인 군중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데 무덤에 돌을 옮겨 놓을 수 없습니다. 창피 막심할 것입니다.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왜 무덤 물은 옮겨 놓으랍니까? 예수님이 말에 저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얼굴을 붉히시고 주먹을 불끈 쥐고 마르다를 보고 호함을 쳤습니다. 마르다여! 내가 내게 말하느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느냐. 여기에 주님이 요구한 것은 뭡니까? 환경에 냄새가 나는 것 그거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감각적인 것 아닙니다. 이성과 지식이 아닙니다. 말씀을 믿으라는 것은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느냐.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의 너무 엄한 모습을 보고 질렸으니 그래서 환경도 감각도 인간적인 이성적인 지식도 제껴놓고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무덤 문을 옮겨놓으니까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명령하시니 수위를 동인 채로 그는 무덤에서 걸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보다 차원이 높습니다. 3차원의 물질적인 세계에 속한 사람들보다는 4차원 이상의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평론하겠습니까? 마귀는 인간적인 지식과 환경과 감각을 통하여 거짓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항복하도록 끊임없이 압력을 합니다. 항상 우리 주위에 너희 인간적인 지식과 이성을 믿어라. 환경을 믿어라. 감각을 따라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 믿는 것을 포기하라. 이렇게 압력을 가합니다. 보통 압력을 가하는 게 아닙니다. 환경을 보라. 감각을 보라. 느껴보라.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라. 될 만한 짓을 해라.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고 항복하면 도적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합니다. 에베소 4장 18절로 19절에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마귀는 틈만 있으면 들어와서 우리들에게 감각주의자, 현실주의자, 인간 이성주의자가 되고 말씀을 어찌하는지 배제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바닷가에 가면 해변에서 불가사리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가사리가 조개를 잡아먹는 것을 보면 꼭 마귀가 그리스도인을 도적질한 것 같습니다. 해변에 있는 불가사리 보셨죠? 바다 밑에 불가사리가 많으면 조개가 하나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불가사리가 조개를 탁 삼각형으로 된 조개를 발로서 끌어안습니다. 불가사리 밑에는 수많은 빨판이 있어요. 그 빨판으로 조개의 입을 자꾸 열어 제끼려고 하다가 1mm만 열리면 빨판이 그 안에 들어가서 쭉쭉 조개살을 다 빨아먹어버립니다. 그러면 조개는 빈 껍데기만 남습니다. 마귀는 우리 주위에 둘러싸고 불신앙의 빨판을 드러내어서 1mm라도 의심이 들어오게 만들고 의심만 들어오면 신앙을 쫙 빨아먹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환경을 살펴보고 저항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귀의 거짓된 지식을 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기로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성령께 의지하고 눈에는 아무 전개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혀있는 걸 없어도 나는 말씀을 믿는다. 아예 마음의 믿음을 선택하고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갈대처럼 바람에 날리면 안 돼요. 바람에 날리는 갈대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선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겠다면 아예 결정을 하고 살아도 믿고 죽어도 믿는다. 흥해도 믿고 망해도 믿는다. 성해도 믿고 망해도 믿겠다.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결심하고 믿음에 굳세게 서면 믿음이 굳어져서 마귀가 아예 틈타지 못합니다. 그러나 갈대와 같이 흔들흔들하면 마귀가 결코 우리 마음을 열고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을 멸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1절로 24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으실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주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옥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의 매일매일 생활에 흔들리지 말고 확신한 데 거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주 흔들리지 않은 신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마치 해가 반드시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진다는 확신입니다. 이것을 의심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확신하고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인도한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믿고 참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마음에 믿고서 참았다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않은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홍해에 왔을 때 애굽의 바로왕이 전군을 동원해서 노도와 같이 그들을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안 보였습니다. 바로는 보이고 애굽의 군만은 보이고 그들의 병거는 보였습니다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3차원적인 물질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3차원적인 물질적인 세계를 뛰어넘은 영적인 존재이므로 같이 계셔도 안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모세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믿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백성들은 혼비백산했습니다. 아비규환의 절망에 처했습니다. 눈에 바로가 보이고 군마가 보이고 애굽의 모든 병거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고 쳐들어오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믿은 모세는 가만히 있어 야훼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이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못하려. 믿음의 담대한 선언을 한 것입니다. 모세는 단호하게 믿었습니다. 모세는 흔들리지 않았었습니다. 없는 하나님을 있는 것 같이 믿고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싸워주고 이겨줄 것을 믿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수를 갈라놓고 육지같이 건너게 하고 그 뒤를 따라온 애굽 군대를 모두 다 수장해버리고 말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기도하면 받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고 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거짓에 확고하게 대결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의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말에 바늘구멍으로 황소바람이 불어온단 말이 있습니다. 강원도 지구에 추운 겨울에 얼겨슬리 얼근 창문을 백지를 붙여서 만들어 놓은 그런 집입니다. 근데 조그마한 바늘구멍만 있어도 바람의 속도는 큰데 붙는 것보다 조그만 속도에 들어오면 더 속도가 빠릅니다. 그냥 바늘구멍에 황소바람이 들어와서 밤새도록 방 안에서 벌벌 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그마한 마음에 의심이 생기면 황소바람의 마귀의 불신앙이 불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예 마음에 불신앙이 오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물러갈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희가 너희를 피하려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적해야 돼요. 우리는 그대로 용납하면 안 돼요. 바늘 구멍이 생기면 떼어 붙여야 돼요. 당장 그걸 그대로 내버려 놓으면 안 돼요. 히브리서 2장 3절로 4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을 나눠주신 것으로 저희와 함께 증거하였다고 했으니 우리가 확실히 믿고 마귀를 대적해서 의심이 들어오지 말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에게 복종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은즉 우리는 믿음의 구석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승리만을 생각하고 꿈꾸고 말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일단 주님과 함께 길을 떠난 이상은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장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면 내 하늘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합치지 않았으면 몰라도 예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간다면 주의 말씀을 믿고 죽으나 사나 뒤를 돌아보지 말고 승리만을 생각하고 꿈꾸고 말하고 찬양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20절에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야훼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했었으며 에레미야 15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로 복을 얻게 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한 것입니다. 미국의 많은 크리스찬들은 편지의 마무리에 종종 On the Victory Side라는 글을 씁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승리편에 서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 말을 제일 처음 사용한 사람은 유명한 청교도 장군이었던 영국의 올리버 크롬웰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영국에서 내전이 벌어졌을 때 상황이 매우 불확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그는 편지 끝에 항상 On the Victory Side 그리고 자기 이름인 올리버 크롬웰을 썼습니다. 항상 승리편에 있는 올리버 크롬웰이라고 썼습니다. 공문서에서도 모든 개인 편지에도 이 말을 썼습니다. 크롬웰 장군에서 내려온 편지나 공문서를 읽는 참모들과 스태프들은 그가 늘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의 확신이 점차 부대에 퍼지기 시작하여 나중에는 온 부대원이 승리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말도 순식간에 퍼집니다. 부정적인 말도 유행병처럼 퍼집니다. 크롬웰 장군은 모든 공문서와 편지에 나는 승리의 편에 서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걸 본 사람마다 아 크롬웰 장군이 승리의 편에 서 있구나. 우리도 승리의 편에 서 있구나. 승리한다는 기운이 온 군대와 온 국민들에게 꽉 들어차서 크롬웰 장군은 결국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영국을 신교국가로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마음속에 항상 승리를 꿈꾸고 승리를 생각하고 승리를 말하고 승리를 찬미하고 살아야지 나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패배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오락가락하면 이 사람은 결국에는 패하고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묶였으며 내 입의 말로 내가 사로잡힌 바 되었는데 입의 말이 씨가 되므로 말을 올바르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에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대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층층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승리의 편에 서 있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신령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신령한 양식을 먹고 살았던 것처럼 말씀을 먹고 삽니다. 신령한 세계에서 신령한 지식을 갖고 믿음과 확신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면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두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다가도 도망을 치고 말 것인 것입니다. 존 웨슬레가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 다닐 때 그는 성경을 연구하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홀리 클럽이었습니다. 이 홀리 클럽은 처음 4명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6, 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들은 주로 저녁에 3-4시간씩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든지 다른 학생들은 이들을 성경벌레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 그들은 존 웨슬리는 영국의 영적 부흥을 일으켜 영국과 미국을 뒤에 흔들어 놓았었습니다.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는 평생 6천 개의 찬송가를 썼으며 또 조지 휘트필드는 요나단 에드워드와 함께 미국의
뉴 잉글랜드에서 일어났던 제1차 영적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신령한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지 마십시오. 말씀을 벽에 베십시오. 품에 품으십시오. 이것이 하늘나라에서 내려오는 진실한 정보인 것입니다. 참입니다. 말씀을 떠난 모든 것은 거짓되고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신령한 양식을 먹고 살아간 것처럼 말씀을 먹고 살아가야 합니다. 신령한 세계에서 신령한 지식을 갖고 믿음과 확신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성경은 아무리 많이 읽어도 지나칠 수 없다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말했습니다. 자동차 왕 헨리 포드는 나의 성실성, 존경심, 봉사심은 어려서 성경 말씀을 듣고 얻은 것에서 나왔다고 말한 것입니다.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는 내가 12살 때 2달러 50센트로 산 성경이 오늘날 나를 만들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세계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흔들어 놓은 위대한 지도자들이 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말씀을 따라 살아서 역사와 운명을 변화시킨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므로 믿고 확신한 데 거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가지고 예수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늘 불안, 초조, 절망을 가지고 살지 말고 나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지 말고 말씀에 쓰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거짓되지 않는 확실한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오니 말씀을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기도하고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며 말씀으로 더우려 사는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환경과 감각과 운명과 모든 인간적인 지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사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라고 말했사오니 환경을 보고 물러가고 인간의 감각을 보고 물러가고 인간의 헛된 이성과 지식을 보고 뒤로 물러가는 헛된 사람 되지 말고 말씀을 믿고 말씀으로 따라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